시선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, 왼쪽, 오른쪽 봐주세요. 왼쪽 네. 아, 주상 씨 되게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, 네, 오른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물론, 당연히 이제 전날이라서 너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해서 혼자 소주를 한 두 병 정도 마셨습니다. 두 병 정도 마시고. 저도 네,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이렇게 오늘 기자분들도 많이 와주신다고 하고 해서 뭔가 네,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네,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요. 네, 오늘 예쁘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했을 때 저희 집 부엌에서 예, 이렇게 요리를 하는 예, 뒷모습 그리고 그 음식을 너무나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,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최소 두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좀 힘 받는 데까지 최고 한 다섯 명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건 이제 뭐 100% 저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힘 받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. 신혼여행을 계획만 세우다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한 게 뭐예요? 아 이렇게 계속 아니, 제가 얘기도 안 했고 아니 뭐 신혼여행도 병행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아주 못된 악덕 남편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희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 중이니까 네, 아직 정확한 신혼여행 날짜라든지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내일 모레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좀 6월 출증 가자 이제 말만 하고 네, 정말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.